この帽子をお前に預ける。현재원피스세계관최강의폐양스페기를구사할수있으며세계정부오르성과도독대하며내통할수있는최강의해적이바로사왕빨간머리샹크스로밝혀지게되었습니다이처럼과거세계정부로부터고무고무헤를탈취했고이어해적왕로저의최강기술중하나인카무사리를사용할수있는샹크스가본격적으로원피스생태전에참전하게되었는데요이처럼26년동안원피스가연재되며등장할때마다언제나화제를모은샹크스의떡밥과출생의비밀이어느정도밝혀지게된가운데이번영상은해적왕로저의후계자이자훗날루피를위해죽음을맞이할수있는최강의해적샹크스에대해알아보겠습니다38년전세계어딘가에존재하고있던갓벨리에선천룡인과그노예들을지키기위해해군중장갑투와당시최강의해적으로성장한로저가일시적인동맹을맺게되었고이어당대최악의해적단이었던록세적단을괴멸시키게되었습니다그렇게당대최악의전투가끝이나게되자이후갑투는해군의영웅으로불리게되었고반면해적이었던로저는갓벨리에서막대한보물을챙기며섬을떠나게되었는데요그렇게천룡인과노예들이살고있던갓벨리의보물과어쩌면록세적단의물건들을챙길수있던로저는그안에서갓난아기였던샹크스를처음으로발견하게됩니다이처럼샹크스의핏줄은800년전세계정부를창설한천룡인이거나아니면당시최강의해적록스리지백의자식일가능성도유추해볼수있을것같은데요그렇게아기때부터로저적단에서자란샹크스는새로입단한동기버기와함께로저적단의견습으로서생활하게되고이후로저의밀집모자를물려받게됩니다한편시간이흘러12살이된샹크스는당시고대병기의위치를알고싶어한금사자시키와선장로저가출동한에드워해전에참전했고이후로저적단은라이벌흰섬과도격돌하게되며그곳에서샹크스는불사조마르코와태어나서평생한번도잠든적이없다는검은수염을처음으로마주하게됩니다그렇게샹크스는훗날자신의적수가될수있는검은수염의정보를버기를통해알게되었고이후로저는원피스를찾기위해포네그리퍼를해독할수있는호즈키오댕을영입하게되며마침내마지막섬라프텔에당도할수있는상황을맞이하게됩니다하지만당시버기가고열에쓰러지게되자샹크스는버기를간호하겠다며언젠가마지막섬에갈수있다면자신의배로갈거라는생각을알려주게되고이끈다따라우리たちはいつか自分の船で行くよ그렇게로저의적단이세계제1의대피보원피스가잠들어있는전설의섬라프텔에당도하자로저는조이보이의이름을거론하며너와같은시대에태어나고싶었다는말을언급하게됩니다이처럼로저의적단은800년동안누구도도달하지못한라프텔에당도하며공백의100년은물론세계의모든진실과함께고대병기의비밀도알게되었고한편라프텔에서돌아온로저에게샹크스가무엇인가질문하더니그이후하염없이눈물을흘리는모습이전개되었는데요그렇게해적왕의탄생소식에세계가술렁이게되었고이후불치병이걸린로저는자신의목숨이얼마남지않았다생각했는지자신의선원들을한데모아로저적단의해산을공표하게됩니다이처럼샹크스는로저를통해로저해적단의해산을먼저듣게되며눈물을흘렸는지는아직밝혀지지않았지만이후로저는어인섬에방문하며자신을뛰어넘을존재가탄생할거라는진실을알게되고이어로저는죽기전에흰섬과만나기로결정했다며이후명왕레일리에게마지막말을건네는모습으로마침내로저해적단과이별의시간을맞이하게됩니다그렇게세계의모든진실을알고있던로저는흰섬을만나뒤에일쪽의정보를알려주었고이어정상결전에서로저의의지를잇는자들이있듯이언젠가에이스의의지를잇는자도태어날거라며그들의불꽃은꺼지지않는다는말과함께원피스가실지한다는말을언급하게되었는데요원피스와짓사이스라이처럼흰수염은로저를통해세계의진실과이해의쪽을알게되었고
이후 로저가 로그타운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자 그 장소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샹크스는 그날을 기점으로 세계를 떠돌게 되며 빨간머리의 적단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로저의 죽음 이후 대해적 시대가 열리게 되자 당시 해병사냥꾼이라 이름을 덧친 미우크와 팽팽한 전투를 펼치며 전설로 전해지는 결전의 날을 보내게 되고 이어 시간이 흘러 샹크스는 해적들의 습격으로 마을을 잃은 우타를 보물상자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후 흰수염의 적단 2번대 전투원 마샬디 티치를 만나 전투를 벌인 샹크스는 방심하지 않았음에도 왼쪽 눈에 상처를 입어 흉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티치를 상대로 당시 폐기의 숙련도가 부족했는지 아니면 티치의 무서운 전투 기술이 발동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승패를 떠나 티치를 상대로 큰 흉터가 생기게 되었고 이후 샹크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이퍼폴 후주후가 호송 중이던 고무고멜매를 탈취하기 위해 세계정부와 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현재로 돌아와 최근 고무고무 열매, 즉 환수종 니카의 열매를 각성한 루피의 수배서를 바라본 샹크스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게 되며 고무고무 열매를 빼앗은 그날의 전투를 회상했듯이 분명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게 과거 이스트블루에서 루피를 만난 샹크스는 고무고무 열매를 루피가 먹게 되었지만 로저 선장과 똑같은 말을 루피가 언급했었기에 당시 해왕류에게 한쪽 팔을 내어줬음에도 샹크스는 선장 로저에게 받은 밀짚모자를 루피에게 건네주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쪽 팔을 잃게 된 샹크스는 이후 이스트블루를 떠나 명왕 실버즈 레일리를 만나게 되었고 이후 변문세계 살인마로 이름을 덧친 샹크스가 마침내 로저의 라이벌이었던 흰수염과 필적할 수 있는 상황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처럼 최강의 해적으로 성장한 샹크스는 루피의 성장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후 해양세폐기의 경지를 끌어올린 샹크스는 티치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흰수염을 만나 하늘마저 갈라버릴 수 있는 폐기의 충돌을 선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흰수염과 잠시 격돌한 샹크스는 이후 흰수염의 적단이 에이스를 구출하기 위해 정상결전에 참전하게 되자 그런 흰수염을 공격하려는 최강의 생물 카이도의 진격을 막아서게 되고 이후 마린포드로 이동해 해군대장 아카인의 공격을 막아내며 마침내 원피스 일부 최고의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이후 샹크스는 절망하고 있을 루피를 떠올리며 승리와 패배를 알고 때로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만 진정한 남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을 언급했었는데요. 이처럼 당시에도 샹크스는 루피의 진정한 성장을 바라고 있었고 마침내 원피스 이브 루피가 오니가시마 결전에서 열매를 각성해 사왕 카이도를 격파한 니카의 모습을 바라보자 드디어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와노쿠니에서 원거리 폐양스패기를 사용해 해군대장 아라마키를 쫓아낸 샹크스는 이후 엘바프로 이동해 자신의 사나이 적단을 소집하게 되었고 이어 열매를 각성한 최악의 시대 키드가 사나이 적단을 공격하려 하자 수준 높은 견문세패기로 미래를 내려본 샹크스는 이내 그리폰에 최강의 패기를 두른 카무사리를 통해 단 일격으로 현상금 30억의 강자를 압살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한 빨간머리 적단은 키드가 지닌 로드 포네그리프의 사본을 얻게 되었고 만약 샹크스가 엘바프에서 불의 상처를 지닌 남자와 접촉했었다면 샹크스는 루피는 물론 검은 수염보다 라프텔에 한 발 더 나아갔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일전 오로선과 단독으로 마주할 수 있는 샹크스가 원피스 쟁탈전에 참전하게 되며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펼쳐질 샹크스의 최후의 결전을 추측해보면 먼저 샹크스는 천룡인 신분으로서 세계정부 오로선과 독대할 수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거래를 통해 세계정부 권력자와 내통할 수 있었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그동안 흑막설이 제기되었는데요. 하지만 샹크스의 행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샹크스는 출생의 비밀을 떠나 로저의 계승자로서 고무고무 열매를 탈취했고 이어 루피가 열매를 각성하기까지 정상결전에서의 참전은 물론 진심으로 루피의 성장을 바랬기 때문에 샹크스는 로저의 뜻을 이루기 위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해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나아가 샹크스의 흑막설은 일본 현지에서도 상당히 화제가 되었기에 게스트가 직접 오다쌤에게 샹크스는 어느 쪽인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고 이어 오다쌤은 원피스 필름레드를 보면 알 수 있다 답했기 때문에
결국 필름 레드에서 마지막까지 선역으로 나온 샹크스였기에 샹크스는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루피를 도와줄 조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번 원피스 최신화를 통해 샹크스가 검은 수염의 행보를 파악하라는 것을 미루어 보면 샹크스의 원피스 생사전에 참전한 이유가 바로 검은 수염을 억제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샹크스의 칼날이 검은 수염 티치에게 향하고 있기 때문에 원피스 최종장이 시작된 시점 이제 곧 빨간 머리 적단과 검은 수염의 적단이 결전을 펼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샹크스의 전투력과 패기는 현재 세계관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사기적 능력을 지닌 검은 수염이라도 그런 샹크스를 상대로 1대1 결전을 회피하며 특별한 술수와 계책을 세울 것 같은데요. 때문에 샹크스의 최후의 전투는 세계정부보다는 원피스를 쟁탈하려는 검은 수염의 작당과 충돌할 것 같고 이어 티치는 자신을 방해하려는 샹크스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술수를 동원해 샹크스를 위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만약 샹크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시점 루피가 검은 수염의 작단을 상대하고 있을지 아니면 세계정부와 마지막 최후의 전투를 벌이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세계를 제패할 수 있는 건 사기적 능력이 아닌 핵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루피가 어둠어둠 혐의를 통해 능력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면 그때는 오직 패기만으로 결전을 치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샹크스의 죽음으로 루피가 마지막 각성을 이뤄낼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루피가 로저 샹크스급 패기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고 마침내 검은 수염과 최종 보스 이무와의 마지막 결전에 돌입하게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엘바프를 떠난 샹크스의 다음 행보는 어디일지 그리고 샹크스의 출생의 비밀이 완전히 드러나게 될지는 앞으로 전개될 원피스 최신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